아니야? 이 시간에 좀 내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좀 말할 수 있고 안심하면서 하려면 어떤 약속들이 좀 최소한 필요할까요? 아, 경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경청하는 거? 네. 상대방 이야기에 리액션 잘해주기. 뭐 대답을 강요하지 않기. 아, 대답 강요하지 않기. 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로 형한테 좀 들리냐면 네. 내가 말할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선택해서 말하는 것을 좀 존중해 주는 거. 네.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좋아요. 착하다. 선생님이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한 거는 우리가 좀 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비밀을 좀 지켜주는 거. 이거 제안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아, 딴데 가서 얘기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네. 그것이 혹시 그 사람에게 너무 개인적이어서 다른 데서 얘기하면 좀 여기서 자꾸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주고 상대방 말때너왜 이래, 너왜 저래, 맞아. 이래저래 하지 않으면서 그냥 들어주기.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면서. 괜찮아요? 네. 아, 그러면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은 침묵하고 집중해서 들어주는데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면서 듣기, 상대방의 말을 했을 때좀 긍정적으로 잘 반응해주기. 그런데 뭐잘 반응해라, 너왜말안 하냐,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제가 준비됐다고 했을 때 그 선택해서 말할 수 있기. 여기서 말한 것들은 개인적인 말도 있을 텐데 다른 데 가서 말하지 않고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기. 괜찮아요? 네. 지켜줄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 때, 우리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좀 되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빙고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두 팀으로 할게요. 원래는 아하. 빙고 게임이 되려면 팀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기면 뭐 있나요? 여러분이 이기고 졌을 때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그 자체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여러분이 뭘 채우냐면 3 곱하기 3이에요. 네, 3 곱하기 3. 3. 아, 네, 요거는 좀 제외.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학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시옷 비읍.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몇개 하면 되는 거, 이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원빙고부터 외쳐주세요. 원빙고부터. 쌤. 쌤? 원빙고. 원빙고. 네. 5, 5, 5. 우리 5빙죠. 동점, 동점. 자, 하나 남았어. 안 어쨌든 나오는 게. 마지막에 먼저 시작했죠. 네. 그렇기 그런가? 때문에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쵸. 동점이네. 동점.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것은 뭐였냐면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친구들이든 나든 자주 쓰는 말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쓴 내용에 보니까 대부분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좀안 좋은 말이 좀 많아요. 안 좋은 말이 의식이 한 말이네요. 그죠? 다른 친구들을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언어 패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이런 말 자주 썼구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들 자주 썼구나를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이 좋은 말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극으로 나뉘어요.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싶거든요. 풍선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요, 정말 해도 될까요? 영상 잘 봤나요? 네. 좀 어떠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그런 말 많이 사용하죠.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사용해서 그 말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말이 욕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사용했던 말들이 아까 밥 실험이나 그물 봤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이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빙고 게임으로 내가 평소에 어떤 패턴으로 말하는지는 알아봤는데, 근데 여러분 화날 때 많잖아요. 그죠? 네. 화날 때는 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나는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질문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평소에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듣기 힘들었던 어떤 말이 그거는 무엇이고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단위로 나눠서 짝꿍끼리 좀 나눠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내가 평소에 듣기 싫은 말 뭔지 생각해보고 그때 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대처 방식이 나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옆 짝꿍끼리 의자도 좀 이렇게 돌려서 얼굴을 마주보고 한 사람이 한 2분 정도 말하는데, 우리 말은 좀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고 들을 때 어떻게 듣기로 했죠?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비난이나 평가하지 않고 중간에 내가 말을 끊거나 그러지 않고 침묵하면서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기로 했죠. 네. 네, 리액션도 좀 적절하게 반응해주면서. 자, 둘 중에 한 사람 누가 먼저 말해볼까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누가 먼저 얘기할래요? 제가 먼저. 네, 둘이 마주 보세요. 네. 네. 2분 동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확 화를 내진 않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해. 말을 안 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되는 게 없어. 반응이 없으니까. 뭐 좋아요. 그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얘기했었는데 각 팀별로 한 사람씩만 좀 대표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말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자기 얘기라는 건가요? 네, 자기 얘기를. 네. 한 1분 안에 누가 얘기해 주면 좋을지 둘 중에 한 사람 정해 주세요. 친구가 얘기해 주면. 네. 네, 정택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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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야기. 네, 얘기해 주세요. 옆에 친구 거. 정택 말고. 얘기. 저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막 딴 거 하면서 막 이야기를 잘 안 들어 주면 나를 무시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 이제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 막 소리도 지르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잘 들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상대방은 더 잘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말하고 들어줬으면 하는 거는 사라지고, 네, 막 나중에 싸우게 돼요. 네. 내가 말을 할 때 저 친구가 좀, 네, 이렇게 나한테 주의를 집중하지, 네, 않고, 네, 딴짓한다거나, 네, 다른 얘기한다거나 그럴 때 그때 좀 화가 나서, 네, 같이 화를 낸다는 얘기죠. 너 왜 나 무시해? 맞아요. 왜 내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태의 친구는 왜 내 말 무시해? 왜 안 들어? 이렇게 화를 낸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결국은 싸우게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제가 원했던 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화만 남는.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내, 네, 마음인데, 네, 더 서로 잘 안 듣게 되고 더 화가 나게 되는, 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군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두 친구들 중에 누가 기용이가 할까요? 네. 사장님들 행보. 나는 친구 중에 한참 이야기를 좀 하다가 끝으로 가가지고는 뭐 그런데 왜 그래서 뭐 네가 뭘 아는데 이렇게 그렇게 끝에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끝에는 그렇게 받아치니까 완전히 그 나를 내가 깔아뭉개진다는 그런 느낌을 게 되고, 그래서 저는 또 공격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그 들어오는 개랑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개랑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저만의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 걔랑은 이제는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가 상대방 친구가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네, 그래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라는 말을 했을 때 에, 그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하고 그 친구를 대면하지 않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가 공격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네네 네, 네. 친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사례가 굉장히 다르네요. 반응이 그죠? 한 친구는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하는 방식이었고 한 친구는 그냥 내가 침묵하는 예, 근데 두 개 다 그렇게 행복하거나 관계가 좋아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누구한테 공격받았을 때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이냐면 공격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예, 그 상황을 도망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얼어붙거나 예, 이런 세 가지 반응을 한대요. 본능적으로. 예. 그런데 공격하는 방식도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회피하고 도망쳐버리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그냥 얼어버려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관계성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아까 그 정태 친구도 얘기했을 때 나는 정말 잘 들어주는 게 내 의도였는데 우리가 잘 들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사실 내가 원래 원했던 거하고 너무나 멀어지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서 늘 분쟁이 있고 싸우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를 이제 좀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게 너무너무 간절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제 사소한 일로 싸워서 더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거. 학교에 오면은 사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와서 더 욕설도 막 더 잘 배우고 관계도 더 깨지고 가는 거 모습 보면 선생님도 되게 슬프고 학교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어떤 자괴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걸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공감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공감 친구란 말 선생님이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 공감이란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말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공감했을 때 느낌은 좀 어때요? 공감이라 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 좀 올라와요? 따뜻한 느낌이 올라와요. 좀 따뜻한 느낌? 네. 편안한 느낌. 편안함. 초코파이 생각이 나요.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가사. 아 말하지 않아도 가사가 알아요. 어떻게 돼요? 알아요. 오. 네. 정. 정. 따뜻하고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서로 알고. 이런 친구 만나는 거 여러분 좋아요? 네, 좋죠. 네, 우리 이런 친구가 좀 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노력해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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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공감 친구도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서로 가까워지고 싶은데 나의 이 말 실수로 인해서 근데 이 말 실수는 내가 거의 자동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무의식적으로 막 말하는 이 말들. 말해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까 여러분들 봤지만 좀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해요. 이거 좀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정말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하는 건데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 왜 내 얘기 안 들어?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친구는 그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들어주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집중해서 정말 이렇게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따뜻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그리고 정말 편안한 친구가 되는 그것을 노력하는 친구가 바로 공감 친구예요. 그 공감 친구를 맺으면 그 친구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늘 내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아, 나 지금 들어줘야 되지, 나 지금 비난하지 말아야 되지 의식하고 그 친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는 안아줬는데요. 네. 거기에 공감 친구란 이렇게 써있죠. 네. 나에게 다가온, 선생님이 아까 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나에게 은밀하게 다가온 단어로 공감 친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공감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선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공감 친구에 대해서 적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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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종아 친구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공감 친구란? 네, 거기인데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 네. 따뜻하고 편안하고 깊게 경청해주는 친구.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친구. 따뜻하고 편안하고 말이 통하는 친구.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저도 그렇다. 선생님이 자, 수업을 잘하셔요.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우와, 와. 지금 뭐죠? 이쁘다. 이쁘죠? 네, 이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공감 친구들끼리 나눠 갖는 공감 밴드예요. 우와. 네. 이거를 찬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를 맺기로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아직 끼지는 마세요. 끼지는 말고 책상 위에 올려놓을게요. 예. 네, 이렇게. 이 밴드 공감 밴드는 공감 밴드는 일단 1차적으로 끼면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욕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꼈을 때는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내 익숙한 패턴대로 말하지 않고 그 패턴이 욕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상대를 비난하는 패턴이야.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욕하는 그런 습관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인데 그 결심을 좀 유지하고 싶어요. 예. 근데 나도 모르게 IXX라고 욕을 했으면 아, 나 욕했네? 이런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는 이 밴드를 이렇게 왼손에 꼈었다면 오른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의식적인 내가 의식적인 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선생님 잠깐 읽어볼게요.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기까지 21일이 걸린대요. 21일이 걸리는데 그와 같이 새로운 행동을 습득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21일, 504시간이 필요한대요. 그래서 정말 21일 동안 내가 결심한 대로 내 결심한 대로 행동을 한다면 나의 자동적인 습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의식적인 습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욕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걸 옮기지만 되도록이면 이거를 21일 동안 그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 안 하는 것으로 21일 동안 해보는 것으로 그러면 나의 자동적인 습관들이 다른 비난하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거는 21일 동안 욕하지 않는 거. 근데 순간에 내가 욕을 했다면 바꿔 끼세요. 아, 나 욕했네 하자마자 바꿔 끼세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며칠? 21일 또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질문해 주세요. 5일 동안은 안 했는데 6일째 욕을 해버리면
다시 21일 해서 26일이 되는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 네, 그렇죠. 제로죠. 조금 제로. 네. 헐. 21일을 바꿔끼야 돼. 안란 말이야. 좀 부담스럽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겠어요. 네. 우리의 이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18년 동안 반복했던 나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큰 도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바꿔 꼈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낀 것만으로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전엔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내가 좀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 자꾸 바꿔 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지만 내가 그 이후에는 21을 다시 도전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낀 친구들끼리는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말하고 잘 들어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언하기 있죠? 네, 공감 친구 선언하기.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동의하는 친구들은 거기다 사인을 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A. 이 공감 멘트는 너와 내가 서로 욕설이나 비난의 언어로 말하지 않겠고 듣고 말하는 공감의 언어로만 말할 것을 약속할게. 네, 요거를 두 친구들이 같이 선언을 하면서 A 한 친구는 A가 돼주고 반대 친구는 B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해주고 이 다음에 역할을 바꿔서 A가 말하고 B가 또 B 역할을 바꿔서 B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다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들을 차주고 그렇게 네.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익숙하지 않죠? 아 네. 여러분 무슨 몸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선택했을 때 내 몸이 좀 어떤지 그걸 자각했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멋져요. 이 아니었는데. 네, 우리가 뭔지 새로운 걸 할 때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죠. 네. 네. 그러면 A를 하기로 했던 친구 해주세요. 야, 이 공감은 너와 내가 서로 욕설이나 비난의 언어로 말하지 않겠고 나도 앞으로 너와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난의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듣고 말하는 공감의 언어로 말할 것을 약속할게. 진짜? 채워주세요. 서로 채워주는 거야? 네, A가 채워주세요. A가. A가 네, B에게? B에게 채워주세요. 먼저 채워주는 거야? 소동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아, 네, 그거는 친구가 원하는 쪽에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제가 선생님 역할 이제? 바꿔서 네. 마음으로 말하는 공감의 언어로 말할 것을 약속할게. 네. 고맙다, 친구야. 선생님,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보자. 바꿔주세요. 여자 색깔이에요. 아, 다른 색깔을 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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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좀 제한이 돼 있는데 그냥 갈게요. 괜찮을까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앉으세요. 네.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선생님 질문할게요. 오늘 수업이 좀 어땠는지 둘 짝꿍끼리 뭘 새롭게 배운 건 무엇이 있는지 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이와 관련해서 짝꿍끼리 서로 나눠주시기 바란데 이번엔 짝을 바꿔볼게요. 얼굴짝끼리. 네. 얼굴짝.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둘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어땠는지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이 되게 인상 깊은데 여기까지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밥이나 물을 보니까 이 공감 밴드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써 있고 그러죠. 네, 네 궁금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좀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요 네. 사용법을 좀 알려주고, 네. 네, 우리 어떤 얘기 나누는지 같이 네,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큰 글씨로는 뭐라고 써 있나요? 지금 너의 기분은 또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막 욕하고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나 자신에게 무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던 것을 좀 멈추고 다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지금 내 기분은 뭐지? 또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지?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자꾸 그렇게 까불래? 꺼져!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같이 욕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너 지금 기분이 좀 어때? 너 지금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너 기분이 어때? 이러면은 나빠, 싫어, 우리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짱나, 뭐 아니면 그저 그래,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내 느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한 면을 볼래요? 보니까 좀 글씨는 작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겁나는, 걱정되는, 막막한 이런 얘기도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좀 다른 흥미로운, 흥미로운, 따뜻한, 따뜻한 이런 말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친구한테 나 자신에게 기분이 좀 어때?라고 했을 때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보세요. 아, 내가 지금 걱정되나? 내가 지금 긴장되나? 내가 지금 답답한가? 또는 좀 재미있나? 흥미롭나? 뿌듯한가?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말해보세요. 나 지금 좀 답답해. 내가 너한테 두 번이나 말했는데 대답 안 해서 나 지금 답답해.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너에게 뭐가 중요해? 라는 질문은 그 밑에 보면 느낌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좀 다른 단어 뭐가 있어요? 목표 안전, 존중, 재미, 시험관심 이런 거 있죠. 네. 너가 지금 뭐가 중요해? 나 너랑 좀 말하고 싶어, 소통하고 싶어. 아니면 너 나한테 찐따라고 했는데 나 그 말 들었을 때 좀 섭섭한데 나 존중받고 싶어. 나에게 좀 존중이 중요해. 이런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뭔지를 참고해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돕기 위한 도구가 밴드 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이 밴드의 역할이? 21일 동안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 예. 그래서 다른 말을 무의식적으로 말한 거를 내 노력, 20일 동안 욕하던 것을 안 하는 방식을 결심했는데 내가 만약 욕했을 때 그걸 자각하게 해서 이렇게 바꿔 끼는 거. 그리고 21일 동안 정말 내가 결심한 대로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욕하던 것을 내 기분이 어때? 난 이게 중요하거든. 이 단어를 참고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이뤄서 수업이 어땠는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선생님도 다 듣고 싶지만 다 듣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정도만 수업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종아가 할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저는 그 영상이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주시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21일 동안 잘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을 지지하고요. 선생님도 이거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공감 밴드, 공감 친구 만들기 선언도 했고 그랬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거 좀 한 번도 이제까지 안 바꾼 친구. 야, 대단하다. 네. 와. 정말 수고했어, 애썼고. 네. 그런데 내가 욕했다는 걸 의식해서 바꾼 친구 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네. 네. 너무 훌륭해요. 예. 네. 내가 이 말을 했구나라고 알아챘다는 거죠.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진우 친구는 1분 간격으로 바꿔요? 또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걸 알아채고 바꾸는 것도 새로운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번에 0.5초 만에 바꾸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 그 다 반가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있다는 거로 선생님에게는 좀 보여서 다 반가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밴드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긴 했는데 이거 활용하는 걸 좀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예. 그 전에 체크인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욕했네, 안 했네, 이것을 안다는 건 내가 나를 그때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했네, 안 했다 뭐 이런 거 그 이전에 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내 몸이 좀 어떻지? 이런 것도 알아채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지금 내가 어떤지, 잠시 30초 정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지 너무 막연하다. 선생님 지난번에 준 공감 밴드에서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 느낌 단어 중에 지금 내가 나의 정서를 가장 좀 가깝게 표현한 것이 뭔지 네.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없는 것도 되나요? 아 거기 표현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떠오르는 다른 그 단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네. 좋아요. 짝꿍끼리 마주 보세요. 자 마주 보고 지금 내가 어떤지 이 자각한 것에 대해서 친구랑 나눠볼 거예요. 나눠보는데 우리가 듣기를 좀 듣기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듣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상대방의 말을 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온전히 침묵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준다는 건 자꾸 내 생각이 떠올라요. 아, 너무 배가 고파. 아니면, 뭐, 다른 거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들이, 아, 또 얘는 왜 이렇게 말해?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아, 이렇게 이랬다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경험은 존중해 주세요. 나랑 경험이 다르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듣는데 평가하거나 내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을 끝나고 나서 야, 근데 있잖아. 너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충고하거나 조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둘만의 이야기예요.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들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 아셨죠? 네. 네. 자 그러면 둘씩 지금 내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당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지금 나는 어제 그에게 늦게 자고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조금 하면서 뒤에 있는 게 말이 안 잡히고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네, 이야기 다 나누는 거. 네. 지금 내가 좀 어떤지 서로 나눴죠. 네. 네. 그러면 이 밴드는 사실은 비폭력 대화랑 굉장히 그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비폭력 대화가 뭔지를 배워볼 거거든요. 그 전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잘 봤어요? 네. 네. 비폭력 대화는 여기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건데 자, 뭐라고 그랬죠? 뭐부터 하자? 관찰, 그 다음에 느낌, 욕구, 부탁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의식을 하자라는 게 비폭력 대화래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건 아까 기린의 언어라고 얘기해줬죠. 네. 우리가 자카리아 말을 했대요. 이제까지. 자카르는 어떻게 말하냐면 평가하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고 강요하고 친구가 나한테 꺼져 라는 말을 꺼져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이 뭐 XX야. 어, 이 찐따야. 찐따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너도 당장 여기서 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흔히 하죠. 예, 그래서 이 찐따야. 라고 같이 욕하는 건데 찐따니 뭐 이렇게 예, 뭐 꼬리표를 달거나 욕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평가예요. 예.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는 이제 생각이에요. 너가 날 무시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어, 수혜가 방법. 너도 여기서 당장 나가. 라는 나의 방법. 나의 방법을 얘기하고 어, 당장 해. 안 하면 내가 더 화날 거야. 어, 내 방법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꺼져.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관찰로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관찰은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내가 들은 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본 대로 말하거나 어, 나는 뭘 들었죠? 꺼져라는 말을. 어, 꺼져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날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을 말하래요. 꺼져라는 말 들었을 때 내 느낌 어떤지 공간밴드에서 한번 찾아서 얘기해 줄래요? 느낌? 불편함. 불편하고 약 오르고 약이 오르고 섭섭하고 섭섭하고 또 좀 겁나고 겁나고 그 말이 좀 섭섭하다면 섭섭하다면 그때 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말이 좀 어렵죠. 네. 어, 내가 섭섭한 거는 내가 뭘 원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원했기 때문인지 라는 질문인데 거기 밑에 욕구와 관련된 언어들이 있죠. 단어들에서 어, 꺼져라는 말 들었을 때 애가 섭섭했다면 내가 원했던 건 뭔지 한번 찾아볼래요? 존중도 보십니까? 아, 존중? 존중도 보십니까? 또? 또 있나요? 관심. 배려. 관심. 배려도 받고 싶어요. 소통 하고 싶었는데. 소통. 어, 꺼져라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찐따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공격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보고 아 꺼지는 말 들으니까 나 좀 섭섭해 왜냐하면 나는 좀 존중이 중요하거든 또는 이제 친구들이 원하는 걸 말하면 돼요 난 좀 존중이 중요해 부탁은 어,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줄래?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래? 중간에 막 끊어지기보다는 이렇게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어, 네 생각은 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네. 꺼져라는 말 들으니까 나 섭섭해. 난 좀 존중이 중요하거든. 어, 내 말 들으니까 어때? 넌 어떻게 생각해? 네. 또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볼래? 이렇게. 네.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두 가지 말 했을 때? 좀 다른가요? 네, 달라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밴드로 이 말을 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의사소통의 방식이고요. 어, 여러분한테 학습지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 어떤 것인지 좀 나와 있죠. 네, 박스에 그게 있는데 그 밑에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관찰이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생각, 판단, 소리견을 섞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관찰이 뭔지 관찰하고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평가. 평가. 어. 우리가 자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꾸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선생님이
외모에 관한 평가, 성격과 관련된 평가, 능력과 관련된 평가를 받아봤는지, 그때 마음은 어땠는지 라는 질문을 해놨는데, 한번 그 네모칸을 좀 채워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평가는 뭔지? 넌 머리가 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친구한테 이와 관련된 평가 한 것이 있다면 그 옆에 또 그것도 같이 써주세요. 칸을 다 안 채워도 돼요. 친구한테만 네. 머리가 하얘. 자, 채운 것만큼만 우리 나눠볼게요. 우리 종아 친구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쓴 얘기를 한번. 다 하나요? 들어본 말? 네. 네. 들어본 말, 내가 한 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네. 외모와 관련해서는 너 머리가 참 커. 모자가 들어가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굉장히 그 섭섭해서 이제 모자를 잘 안 써요. 아, 이게 최근이 아니라 옛날 것까지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성격과 네, 네. 관련해서는 너는 이렇게 잘 이렇게 삐지는 것 같아, 이렇게. 있고, 삐지는 게 아니라 참는 건데 이렇게 삐진다고 말하니까 되게 속상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능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섭섭하죠. 똑같아 섭섭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좀 기운도 섭섭하,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안 하고 더 하던 것도 안 하고 싶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좀 반항도 하고 싶고 그랬어요? 제가 해본 말 중에서는 너 머리가 하얘 이 정도 너 머리 색깔이 하얗다. 그 판단인가요? 진짜? 관찰인데, 관찰인가요? 너 머리 색깔이 하얘. 이 친구를 보고 머리 색깔이 하얗다고 말하는. 아, 이 친구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네. 그때 어땠어요? 그 말 들었을 때? 괜찮았는데? 관찰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는 관찰이에요. 선생님 보기에도 그건 관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관찰하는지가 궁금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의 마음은 약간의 그런 놀림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얼굴이 까매요. 얼굴이 까매. 네. 그거는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이게 애매한데 까만 평가. 관찰처럼 들리는데 평가죠. 예. 감할 수가 없지 사실. 네, 예, 평가예요. 예. 까매 하얘 이거 평가거든요. 내 기준에 의해서. 네? 예. 얼굴이 완전 다 하얀 게 아니. 예를 들어 머리가 하얘나. 그러면 뭐야? 완전 다 하얗지 않거든요 지금. 명도가 얼마? 하얘라고 했으니까 이거 평가 같아요. 평가처럼 들려요? 나보다 하얘. 나보다 까매 이런 거. 평가 거지. 그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뭔가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하얘 이거는 관찰인 것 같아요. 관찰인데 하얗다는 말이 머리가 하얗단 말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데 뭐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좀 수용할 수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의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을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뭘 해봤냐면 있는 그대로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상대방의 잣대로 평가한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이 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지금 여러분이 말해준 것처럼 반항하고 싶어요. 네. 거부하고 싶어요. 인정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억울해? 뭐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더 얘기해 볼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평가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억울하게 하면서 또 화나게 하는지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같이 해봤고요. 반대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본다는 게 있는 그대로 나를 누군가 봐준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건지 나를 얼마나 힘나게 하는 건지도 우리 좀 반대로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봐준다면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좀 편안하고 좀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꾸면 나도 친구를 내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친구에게도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네.
네. 관찰이 그런 거라는 거 한번 배워봤고요. 네. 이번에는 관찰 배웠으니까 그 밑엔 뭐죠? 느낌. 느낌이죠? 네. 느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게요. 자, 느낌, 거기에 느낌이란 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낌은 외부 내부의 자극으로 인해 우리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는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느낌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센서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알아채게 해주는 도구거든요. 이거 고장나면 내가 지금 슬픈지 기쁜지 정말 이렇게 목석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면을 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누군가가 나한테 내적인 자극이나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다 반응하는 거거든요. 내적인 반응은 뭐냐면 아, 나 정말 좀 못하는 것 같아. 나 이렇게 능력이 없지? 라는 생각이 나를 자극하면 내면에서 나를 자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져. 기운 빠지고 우울해져요. 예. 내 마음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를 일깨워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자극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랬을 때 내 느낌은 어떻게 자극을 반응할까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그걸 알아채게 해주는 중요한 센서들이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느낌이라는 거 같이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욕구가 있는데요. 욕구란이란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느끼는 감정은 욕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구와 수단,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이나 다툼은 수단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네, 욕구라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휴먼 베이징 니드가 욕구 목록에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행동 뒤에는 충족하고자 하는 그 사람 니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꺼져 라고 말한 친구 내가 야, 나 너랑 할 말이 있는데 얘가 꺼져 이랬어요. 이 친구가 꺼져라고 했을 때는 본인 어떤 니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니드가 있을까요? 그 친구한테 그냥 추측해 보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런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 어땠을까요? 나랑 얘기하자 꺼져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 느낌을 추측해 보면 방해 받는다는 느낌, 불편한 느낌. 불편한 느낌.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이 친구는 꺼져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내 공간을 좀 쓰고 싶어. 내 시간을 나 혼자 좀 쓰고 싶어. 이런 니드가 있을 거란 거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꺼져라고 얘기하든 나 너랑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 나랑 좀 시간 좀 내줄래? 이렇게 하는 우리 모든 행동 뒤에는 나 소통하고 싶어라는 그런 니드가 있는 것이고 꺼져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 니드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 뒤에는 니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니드. 예. 그리고 같은 상황인데도 느낌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친구가 이렇게 때렸어요. 에이 하고 이렇게 때렸는데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선생님이 너 얘 때리는 거 봤어? 너한테 얘가 너 때리는 거 봤는데 너 어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재밌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세게 때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막 화내는 친구 있어요. 똑같이 맞았는데 두 친구가 느낌이 다르대요.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얘 화 안 냈어요. 그 친구는 니드가 뭘까요? 뭐였을까요? 치고받고 싸웠는데도 히히대고 웃고 재밌게 놀아요. 그 친구의 니드는 뭘까요? 친밀함. 재미. 재미. 둘은 그것이 오해 없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화내고 꺼지라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의 니드는 뭐죠? 안전? 안전.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친구가 때렸는데 얘랑은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을 때는 나의 니드는 얘를 더 보호받고 싶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이 친구는 굉장히 나랑 친해요. 그래서 막 나한테 때렸는데 난 그게 재밌어요. 그때 나의 니드는 이 친구에 대한 친밀함을 다시 확인하고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때 어떤 니드가 있었느냐, 친밀함과 이런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나를 안전하게 좀 하고 싶은 니드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화나기도 하고 느낌이 아니면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니드는 그래요. 네. 이런 게 니드거든요. 그 여러분한테 학습지를 나눠줬는데 거기 느낌에 걱정되는, 실망스러운, 겁나는 뭐 이런 느낌의 그 단어들을 썼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이런 느낌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나의 욕구는 뭐였을까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다 완성할 필요 없고요.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네, 2개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고 한 2, 3개 정도 채워보세요. 모든 별로 나눠주세요. 한 친구가 먼저 말하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쓴 것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이렇게 우리 둘씩 아니 네 명 다. 네 명 다.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긴장되는 걸 썼는데 긴장되는은 어떤 이 공연이나 이런 게 시작 시간이 됐는데 긴장했는데 제 조카가 걱정되는은 우리 아이가 수학 시험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나의 경험의 어떤 상황에서 나의 느낌과 욕구를 보기보다는 그냥 내 잣대에 대해서 내 잣대에 따라서 이렇게 욱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나의 상황을 이번 이렇게 좀 느낌과 욕구로 바라봤어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내가 이런 게 중요했구나. 내가 그때 내 느낌은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나의 진심을, 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채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잘 내 의도를 알아채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 좀 계속 의도적으로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 지금 느낌이 어떻지? 내 마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내 몸이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지? 몸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런 걸 좀 보고 나에겐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중요한 것을 표현해 주는 거.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해봤는데 이번엔 부탁이에요. 네. 부탁은 행동 부탁과 연결 부탁이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연결 부탁을 좀 하기를 바래요. 연결 부탁은 단순해요. 꺼져란 말 들었을 때 나 섭섭했어. 나는 존중이 중요하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가 연결 부탁이에요. 네. 행동 부탁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바라는지 내가 이제 그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행동 부탁인데 행동 부탁은 잘못 말하면 상대방이 강요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꺼져란 말 들었을 때 좀 섭섭했어. 난 좀 존중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내 얘기를 좀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듣는 사람이 그것을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어를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네 말대로 하라는 얘기야 라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친구가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네, 그래서 나는 존중이 중요하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그 친구 말을 한번 할 기회를 주고 그 친구 들어보고 얘는 이게 중요했구나를 좀 알아주고 나는 근데 너랑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주는 건 어때? 라고 하면 행동부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좀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을 먼저 하기를 바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앞으로 그 말을 좀 자주 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까 자극받았던 말들 썼었죠. 친구한테 그 평가나 이런 관련된 말 들었을 때 외모나 능력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내가 그 친구에게 그 비폭력 대화로 반응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듣기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관찰 느낌 이렇게 부탁으로 바꿔보세요. 네, 그 이면지를 활용해서 네, 이면지 활용해서 여러분이 아까 썼던 듣기 힘들었던 말들이 있었죠? 네, 그 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비폭력 대화로 바꿔서 그 친구에게 돌려주는. 이해되나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가운데로. 자, 여러분이 지금 쓴 거를 둘이 짝꿍끼리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지 선생님 좀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은 이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 제가 들은 말이에요. 이 친구랑 공감 연습을 할 건데 반대로 해야 되겠다. 친구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져란 말 들었을 때 난 섭섭했어요. 그냥 존중이 필요했거든. 못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반응해주는지 여러분 보고 그대로 연습할 거예요. 꺼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좀 섭섭했어. 왜냐면 난 존중이 중요했거든. 너는 꺼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섭섭했어? 너에겐 존중이 중요했니? 맞아. 이렇게 둘이 짝꿍끼리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그대로 반복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둘이 짝꿍끼리 마주보세요. 고마워요. 둘이 좀 떨어져, 이렇게 두 팀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네, 민서도 들려서. 아니, 자기 거. 뭐죠? 다른 곳이 나, 또. 귀여워, 보여주세요, 상대방에. 아, 보이네? 보여줘도 돼요. 자, 내가 기다려주세요. 미쳤어?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내 거를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대로 돌려주는 거. 나는 네가 지금 삐졌어라고 말하니까 어떻다더라. 섭섭했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런 말인 줄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그 연습할 때는 내가 쓴 말을 그냥 그 친구한테 보여주세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 말 한 거를 그대로 상대방이 그대로 듣는 게 목적이에요. 상대방 친구가 내 말을 외워서 잘 말하나 못하나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을 상대방으로 똑같이 듣는 것 자체가 네, 목적이에요. 상대방이 한 말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한 말인데 들었을 때 이해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또 좀 어땠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 내 말이 아닌 거를 들었을 때는 좀 당황스러워. 답답하고 네. 당황스럽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좀 지금 느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지 좀 마무리하면서 그걸 나누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나의 기분을, 나의 상태를 날씨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해가 찌는지 바람이 부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내 느낌을, 내 상황을, 내 상태를 날씨로 표현한다면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나눠도 될까요? 네. 네, 저부터 나눌게요. 저는 지금 날씨가 한 4시 반 정도의 날씨예요. 하루가 거의 지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 4시 반쯤의 그 날씨, 그 시간. 저의 마음은 그래. 네.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되겠구나. 저는 좀 구름이 많이 껴있다가 이렇게 해가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구나라는. 이제 실제 수업에서 요 얘기를
같은 모둠 안에서 모둠 안에서 모둠 안에서 그리고 선생님은 못 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아 친구들 나눠줘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도 좀 듣고 싶은데 한 두세 명 정도 얘기 나눠줄래요?